지난번에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변수가 여러 개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Partial Differential이 막 나오는 그런 Equation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컨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물리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죠. 앞서서 배웠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우리가 변수 하나였죠. 하나에 대한 토탈 디리버티브였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형태의 미분과 함수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다뤄볼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뢰딩거 이퀘이션, 타임 디펜던트 슈뢰딩거 이퀘이션도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기에 나오는 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아송 방정식이라든지 힛 이퀘이션 그런 것도 다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죠. 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보다 어려운 점은 이게 그 유일 해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뉴메리컬 변수가 여러 개니까 당연히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이걸 손으로 풀기도 어렵거니와 뉴메리컬하게 풀기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서서 배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게 적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크게 이 세컨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세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그 포아송 방정식, 이 일립틱 폼이고, 그다음에 힛 이퀘이션, 그게 파라볼릭 폼이고, 그다음에 웨이브 이퀘이션이 하이퍼볼릭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각각의 개수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퀘이션의 생김새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힛 이퀘이션은 일단 타임에 대해서는 한번 미분인데 웨이브 이퀘이션은 두번 미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로 정의되는 그런 방정식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나중에 볼 예에서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란 게 물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매스매티컬하게는 다음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 또는 디리슐레 바운더리 컨디션. 이거는 그 바운더리가 있고 거기에 어떤 값이 어사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디리버티브가 어사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코시는 이두개다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약간 좀 수학적인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물리에서 보면 물리적 예에서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요. 자,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힛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디리클레 오픈 타입이에요.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은 값이 주어지는 경우고 오픈은 열려 있는 그런 거죠. 힛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포아송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차지가 있을 때 또는 뭐 포텐셜 있을 때그 전이두를 구하는 문제죠. 이것도 역시 값이 어사인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하이퍼볼릭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면은 얘는 코시 오픈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값도 필요하고요. 디리버티브도 필요해요. 각각의 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과 포아송 이퀘이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힛 이퀘이션을 볼 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웨이브 이퀘이션을 볼 겁니다. 그때 주는 바운더리 컨디션과 이 의미를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면 이 말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말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대략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여기에 솔루션이 존재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데는 Numerical하게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거는 Finite Difference Method라는 방법인데, 이건 미분을 Numerical한 미분으로 여러분이 저번에 배웠듯이 H-step을 써가지고 바꾸겠다는 거고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Finite Element Method, Spectral Method, 그 다음에 Multi-Grid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전가의 보도 같은 방법은 사실 없고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Finite Difference Method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일 쉽고요. 일단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제일 낫다고 봅니다. Finite Difference Method는 뭐 모든 방법의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Finite Difference Method를 실은 배웠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다른 게 아니고 Numerical Derivative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자, Numerical Derivative를 표현하는 방법 중 Forward Difference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미분의 표현이죠. 여기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우리의 미분의 정의가 되고요. Backward Difference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제 h를 한 칸 뒤로 물려준 거죠. 여기선 이때의 에러는 여러분이 테일러 스위치 전개를 해보면 h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Central Difference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점을 가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x의 미분을 구할 때 x 플러스 h, x-h를 놓고 그 간격을 나눠주는 거죠. 그때 에러는 h제곱이었어요. 시메트릭해서 이제 first order가 날아가는 그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결과를 봤죠. 그래서 central difference가 다른 것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central difference의 에러를 분석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이걸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해서 이 표현 자체가 갖는 에러를 분석을 해보면 그게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앞에 건 날아가고 여기서 생기는 게 h제곱, 표현 자체가 주는 게 h제곱에 의존하는 그런 에러였고 맨 앞에 텀은 이건 그 round off 에러죠. round off 에러를 대략 측정을 해보면 amplitude는 대략 f 나누기 h일 거고 그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 입실론이 한 10^-16승 정도 되니까 소수점 이하 16자리 정도죠.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죠. 해서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h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가진 머신 프레시전에서 그러니까 머신 입실론에서 더블 프레시전 넘버의 머신 입실론에서 대략 10^-5승 정도, 6승 정도였고 그다음에 그때 이 표현 자체가 갖는 에러가 한 10^-10승 정도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Central Difference를 사용해서 Second Derivative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자, Second Derivative라는 거는 일단 한번 미분의 또 Derivative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미분이 미분이니까 미분값의 Central Difference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분값을 Central Difference를 사용해서 또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세 점 가지고 그 second derivative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때 에러를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때는 h가 10^-4승 정도 해서 대략 10^-8승의 미니멈 에러를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본 그런 미분이었는데 partial derivative는 어떻게 하냐? partial derivative도 실은 똑같아요. Partial Derivative라는 거는 어떤 변수 하나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변수는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2D Laplace Equation이에요. 자, 이런 금속 상자가 있고요. 2D 2차원 박스가 있고 우리가 이쪽 맨 위에 이 줄을 포텐셜 V로 전위 V로 대전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면은 그라운드를 시켰다고 해요.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뭐 바운더리가 다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드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포텐셜 파이죠. 자, 이걸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이널 디퍼런스 메서드를 적용을 하려면 x의 파셜 디리버티브, y의 파셜 디리버티브, 세컨드 디리버티브를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제 요런 2차원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각각 x 방향으로 점 3개, 중점이 있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y도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아까 배운 그 세컨드 디리버티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x는 y는 건들지 않고, y는 x는 건들지 않고, 그렇게 central difference를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모으면 이제 a는 날아가고, 이러한 리니어 형태의 덧셈 뺄셈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리니어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여기에 x, y가 특정 값일 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값이 파이의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걸 이제 리니어 솔버를 써도 될 텐데, 그거는 실제로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근데 이거보다 좀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교육적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인 릴렉세이션 메서드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세팅하는가죠? 이게 이걸 여기서 출발해서 x, y를 놓았을 때 x가 0인 이 점이 v이고,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3면은 전부 0으로 놓은 그런 형태에서 이걸 풀어보는 거죠. 이 릴렉세이션 메서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릴렉세이션 메서드는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입니다. 일종의. 자, 이 릴렉세이션 메서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코비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자코비 메서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이걸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을 하면 이 식을 사용해서 이를테면 이 파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이 함수를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안다고 했을 때, 그때 x, y 값을 뽑아내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면 문제를 푼 거죠. 그죠? Fixed Point Iteration이라는 거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나머지 걸 사용해서 얻어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법이죠. 그죠? 어떤 Fixed Point에 도달할 때까지, Convergence에 도달할 때까지. 자코비 메서드는 일단 이거를 어떤 Temporary Array에, 새로운 Array에 저장을 해놓고 모든 게다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모든 x, y가 다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그걸 반복을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파이가 나오긴 하지만 이 표현이 모든 x, y를 돌 때까지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 가우스 사이델 방법은 일단 하나가 업데이트 되었으면 그 다음 포인트를 업데이트할 때이 업데이트된 파이 값을 사용합니다. 그 점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시퀀셜하게 가는 방법이고, 얘는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자코비 메서드는 시메트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한 번인 이 모든 점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는 현재 솔루션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현재 솔루션이 갖고 있는 시메트리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포인트를 계산할 때 전부 다 똑같은 파이 어레이를 쓰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요 포인트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2를 계산할 때나 3,4를 계산할 때나 소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1,2와 3,4를
여러분이 CPU가 두 개면 동시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별로 이렇게 스테이블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면 약간 느려요. 스테이블 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단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여러분이 예전에 픽스드 포인트에서 이터레이션, 픽스드 포인트 이터레이션에서 봤던 똑같은 단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오실레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컨버지 안할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단점이죠. 그러나 구현 자체는 뭐 깔끔하죠. 일단 뭐 n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이 phi 값들을 사용해서 n 플러스 1번째 이터레이션에 phi 프라임을 계산한 다음에 그 phi 프라임을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phi로 놓고 또 다음과 계산하고 하는, 되게 생각하기 좋은 방법인데, 가우스 사이드의 방법은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이죠. 이 장점은 뭐냐면 자코비 메서드보다 스테이블합니다. 이 오실레이션은 덜해요, 얘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빨라요. 게다가 이런 템포러리 어레이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메모리가 절약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자코비 메소드가 가지는 장점을 얘는 갖지를 못해요. 가우스 사이델 방법은 시메트리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꾸니까요. 파이가 옆에 파이에서 막 바뀌어요. 그래서 시메트리가 유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 물론 이게 픽스드 포인트에 도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순서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계산할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1,2를 먼저 계산할 거냐, 이 3,4를 먼저 계산할 거냐, 이두 개의 순서가 중간 과정에 영향을 좀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건 패럴라이즈를 못 해요. 모든 포인트가 서로 같은 이터레이션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러라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코비 방법을 보도록 하죠. 자코비 방법의 핵심은 이 굵은 글자로 표현된 이 루틴들입니다. 자, 자코비 방법은 어레이가 두 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그 답을 나타내는 phi 어레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hi 프라임이 필요할 건데 그걸 phi new로 놨어요. 이 그리드는 일단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인데 0부터 100까지 101개죠, 그죠? 101개 by 101개 그런 어레이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값은 그냥 1로 놨습니다. 이 타겟은 타겟 accuracy인데 이걸 굉장히 작게 놨어요. 지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를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여기 핵심적 루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포인트를 다 이제 돌면서 새로운 파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중 포룹을 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if 문으로 처리를 한건 뭐냐면 이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빼고 업데이트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운더리가 해당이 안 되면, 이제 그 i,j가 해당이 안 되면 이 자코비 방법에 따라서 이 이전에 우리가 주어진 그 파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파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루틴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파이 뉴를 파이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이거의 핵심적인 루틴입니다. 이 델타는 뭐냐? 델타는 컨버전스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델타는 이 새로 업데이트된 파이와 옛날 파이의 차이를 계산해 주는 그런 루틴입니다. 이거는 그 차이 중에 제일 큰 애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타겟 애큐러시 밑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줄에 이 파이, 콤마, 파이 뉴는 파이 뉴 파이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목적은 파이 뉴를 파이에 넣는 거잖아요. 해서 파이는 파이 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뭐죠? 이건 복사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셸로 카피가 일어나서 메모리를 공유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딥 카피를 해줘야 되는데, 딥 카피를 할수 있는 표현 중 심플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스와핑을 해주면 메모리 공간이 완전 바뀌게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따로 메모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메모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이와 파이 뉴는 내용은 바뀌고 이제 그 내용과 메모리가 둘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공간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수행을 하면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려야 됩니다. 예전에 그 IM Show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칼라바를 붙이고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지 말고 이거를 작게 한 다음에 이걸 크게 한 다음에 이를테면 1.0 마이너스 3승 정도 한 다음에 키워보세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현 상태에서 꽤 오래 걸립니다. 자, 한번 어떻게 돌아가나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게 이제 자코비 방법으로 한 건데 코드를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이걸 돌려보면 약 188초, 3분 넘게 걸립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꾸면 훨씬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일단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해놓고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길 바래요.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코드를 손으로 이제 짜면서 복사해가지고 넣지 말고 짜면서 이 표현들을 앞에 그 이론하고 맞춰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자코비 메서드였고요. 또 다른 방법, 릴렉세이션 메서드의 또 다른 방법인 가우스 사이드 방법은 그때그때 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나머지는 두 개는 다 똑같고요. 뭐 세팅은 다 똑같고 이 파이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 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저장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전 솔루션이 다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그래서 바운더리 놓고 바운더리 컨디션 놓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제 이중 for 루프로 다 도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바운더리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ii, jj를 1부터 n-1까지로 놨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인 0하고 m은 건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템프는 어쩌고 하는 게 우리가 가우스 사이델 방법에서 봤던 거고 앞에 봤던 자코비 방법과 다른 점은 이 템프를 그 어레이로 놨었죠. 그래서 전부 다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바로 파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포룹 중에서 이 파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파이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 바뀐 파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이 디퍼런스, 컨버전스를 측정하기 위한 디퍼런스도 그때그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파이랑 지금 바뀐 파이랑 얼마 차이가 나느냐. 그게 이제 초기 델타랑 비교해서 이제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델타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게 accuracy 이하로 우리가 정한 accuracy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이제 가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놓으면은 꽤나 시간이 걸려요. 실은. 보죠. 이게 그 결과인데 151초 정도 걸립니다. 아까 거보단 빠르죠. 그죠? 이게 accuracy가 타겟 accuracy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면 여러분이 이 가우스 사이델 루틴이 좀더 느리게 도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코비보다. 근데 이걸 좀더 정밀하게 하면은 가우스 사이델이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수를 타겟 변수를 바꿔가면서 타겟 애큐러시를 바꿔가면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는 다른 문제를 한번 보죠. 아까는 이 전이가 주어져 있는, 포텐셜이 주어져 있는 그런 라플라스 이퀘이션 푸는 문제였는데, 이제 차지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포화성 방정식으로 우리가 파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 바운더리는 전부 그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이는 제로로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차지 덴시티가 있습니다. 여기 20cm, 20cm. 이거 전부 1m로 놨을 때 20cm, 20cm 요 부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이러한 차지 덴시티를 가지고 했다고 하죠. 대전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각 그리드 스페이싱은 1cm로 두면 우리가 아까 썼던 그 세팅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0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 해서 101 by 100 그리드로 표현을 했던 2D 레티스를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아까랑 달라진 거는 뭐 로우가 들어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로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를 사용해서 미분을 펼쳐 놓으면,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메서드로 사용해 메서드 형태로 펼쳐 놓으면 이러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이게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아까랑 다른 거는 이 charge density가 이제 들어간다,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되고, 요식은 여러분이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똑같고요. 이제 파이하고 로우를 m 플러스 1 파이 m 플러스 1 그리드로 표현을 하고, 로우에다가 이 charge density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아까랑 이제 똑같고, 이제 로우만 들어간 형태로 가우스 사이델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타겟 애큐러시를 10에 맞는 3승으로 해서 여러분이 빨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코딩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루틴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10에 마이너스 3승을 돌리면 약 77초가 걸려요. 이게 이제 이건 자코비고, 가우스 사이델 여기 있네요. 해보면 가우스 사이델이 63초 정도 걸리고, 이러한 이 파이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플러스 차지, 이게 마이너스 차지고, 이게 이제 포텐셜이죠. 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자코비 방법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코비 방법으로 코딩을 하면 이제 아까 썼던 자코비 방법을 그대로 거의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여기도 역시 로우만 들어간 이퀘이션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약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